안녕하세요. 데일리 플로트 365의 BJ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지속 음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음정의 연주법.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속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악보 하나를 또 제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카페 데일리 플로트로 오셔서 악보를 꼭 다운로드 하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페 데일리 플루트입니다. 악보에 보면 파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파샵으로 돼서 오음표. 네. 오음표에다가 8분음표가 이제 타이, 네,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연주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오음표가 굉장히 길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4분음표는 3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길게 한 거고요. 길게 할때 지속음정을 연주를 했을 때 있죠.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뭔가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죠?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해요? 더 울리는 느낌으로 계속 떠받들면서 연주하는 그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악보를 가지고 내일도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악보를 잘 보시고 지속음정에 대한 해결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 지속음정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에어 라는 곡에 대해서, 지선상의 아리아, 이 곡에 대해서 조금 더 연주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한 곡만 분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카페 데일리 플로트로 꼭 접속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